이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하는 그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시그널도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두리옵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노성 대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시작한 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낙찰도 많이 받아봤고 경험도 좀 있어서 실제 낙찰 받은 건 한 150건 정도 되고요. 그 건을 통해서 또 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네. 오늘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그 150건을 그냥 이제 말로만 150건 했다가 아니라 다 이제 블로그에도 기록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면은 네가 정말 말로만 그쵸.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받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를 하나씩 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경매 처음 이제 누구나 다 처음을 있잖아요. 2008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매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때를 보면 네.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데 이제 월급은 잘 나오고 네. 뭐 그리 부족하진 않아요. 아니 네. 또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인데 그쵸. 빠듯하죠. 생활하다 보면 저축하기가 참 네. 어렵거나 조금 저축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저도 월세로 살다 보니까 네. 집을 전세도 아니고 네. 이래서 언제 전세 가고 언제 서울에서 집 하나 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 걱정이 네. 됐고 네.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를 이제 틈틈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 낙찰을 좀 받아보고 시간이 안 되니까 공매 쪽으로 법원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젊어서 하는 게 못 일어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2008년도에 그만두고 제가 이제 좀 전문 분야인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매 전문 부동산으로 개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의 정점이 네. 이자 아니면 이제 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네. 경제가 좀 어려워지던 어떤 네. 시기에 네. 시작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 막 금융위기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경기는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한다 이런 네. 이제 여론도 많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경매 시장에서도 좀 영향은 있었습니다. 입찰하러 가면 네. 이제 많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한 두 번 네. 유찰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당시 낙찰 되는 것들 보면 또 네.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되진 않았어요. 한 뭐 7-80%? 네. 지금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선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일시적 반등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이게 분위기가 좀 잘 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기다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첫 경매를 하셨으면은 벌써 이게 15년인가요? 15년에 경우 그리고 15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이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보면 네.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게 많이 좀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또 이제 그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락론자와 상승론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잠깐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올라갔다가 네. 계속 떨어질 거다. 네. 아니면 이것이 바닥을 다지면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제가 이론을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실무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을 그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내리막 시장입니다. 내리막 시장? 내리막 시장이고 또 주변 여건이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금리거든요. 뭐 미국 금리하고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한 정말 이게 그 매수세가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하락으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냥 경험칙적으로 뭐 통계나 숫자 이런 거 말고 네. 아, 이런 신호들? 뭐 뉴스 기사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혹은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달라지면은 그때가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더라 이런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시그널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네, 정부가 네. 규제를 풀어줍니다. 항상. 이제 규제가 풀어주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전세 가격이 네. 상승을 해요. 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려요. 그리고 또 네. 하나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세 가지. 보통 지금까지 보면 그 세 네. 가지가 맞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조금 이루어진 거고 네, 그렇죠. 아직 전세가 상승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전세가 예. 좀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네.
그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들이 좀 소진되고 전세 가격들도 좀 빠지면서 네네네. 전세 가격이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신호가 조금 보인다 하면은 슬슬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왔다라고 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네네. 살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 네. 바닥을 보인다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네. 정리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공부는 어떤 건가요? 제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네. 부동산 경매는 이제 그 네 가지 공부, 부동산 경매는 싸가지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첫 번째는 네. 그 절차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분석, 세 번째는 물건 분석, 네. 네 번째는 사후 처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절차 분석은 네. 경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경매 진행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것들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깊이 있게 할 공부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법원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이 네.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 심지어 뭐 민사집행 실무 이런 책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거 우리 매수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뭐 아시면 좋지만 네. 그거는 법원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고 우리가 볼 매수인이 볼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네. 우리 해당 물건을 매입할 때 어떤 권리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발견해서 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등기부등본에 대한 뭐 구조, 거기에 대한 권리들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안 되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네네.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 올해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공부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물건 분석 세 번째가 물건 분석인데 네. 물건 분석은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요?라고 이제 했을 때 물건의 가치를 이제 판단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세를 잘 아는 거.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시세를 알면요 네. 거의 한 50%는 먹고 가요. 시세를 알고 앞으로 이 물건이 가치가 좀 올라갈 물건이다 이런 거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네. 이것이 이제 물건 분석이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 경매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낙찰 받고 나서 네. 명도라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명도. 그리고 명도를 다 끝나면 이제 사실 경매가 다 끝났는데 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더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는 네. 하는 이유가 네. 왜 경매를 합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네. 근데 낙찰받아서 명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돈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예, 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이거를 미리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대부분이 이제 임대 놓고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수익을 얻을 거다. 네네. 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볼 거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놨을 때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기간은 얼마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매매를 차익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서 매각은 얼마 정도 될까? 이걸 미리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이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후 처리 네. 네 가지 공부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가만 보면 네. 이 모든 경매 공부가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책도 시중의 네. 강의들도 이 안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수익 실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명도가 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많거든요. 네. 그 네. 낙찰 받고 끝나신 분들이 그게 애먹는 게 네. 정말 이거 시세 얼마 되는 거를 네. 너 정말 싸게 받았어.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짜리를 네. 7천만 원 낙찰받았어. 그럼 네. 3천만 원 벌었네. 네. 버는 게 아니죠. 환가해야지. 그렇죠. 팔아야지. 네. 그 이제 네 가지 공부 중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권리 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고 초보자들, 경매 초보자들은 사후 처리, 명도를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이 네 가지 공부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건 어떤 공부인가요? 진짜 어려운 건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권리 분석, 네. 명도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물건 분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이 부동산을 가장 잘하는 게 됩니다. 물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권리 분석은 사실 이 수학 같아서 딱 네네. 기본적인 거 알면 웬만한 거 다 해요. 네네. 하고 또 깊이 있는 거 특수 물건은 본인 이제 또 따로 이제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네.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도도 요령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뭐 합의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안 되면 네. 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 강력한 네.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네. 그 백을
믿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큰 걱정이 아닌데 네.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하고 낙찰을 받아서 잘 내보내도 그 물건의 가치를 잘못 봐서 잘못 샀으면 그 물건은 평생 내 것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손해가 없어요. 물건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잘 알아야 되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우리 경제, 경기 네.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